왕이 걸어서 생긴 길이 아니라 길 중에 왕이라는 한 번쯤 걷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I have been dreaming of an amazing track. 전 세계 도보 여행자들이 꿈꾸는 길. 태초의 자연이 숨쉬는 야생의 길.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엄청 신비롭습니다. 스웨덴 라플란드 지역에 있는 쿵슬레덴으로 떠납니다.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삼총사의 북쪽 지역을 라플란드라고 부르는데요. 쿵슬레덴은 스웨덴 라플란드 지역에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길고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쿵슬레덴 트레킹을 위해 핀란드 투르쿠에서 북극권 여행의 중심지인 로바니에미로 갑니다. 라플란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위 66도 위쪽에 북극권 일대를 통틀어 말합니다. 첫 여정인 로바니에미를 향하고 있습니다. 로바니에미를 가기 위해서는 야간 열차를 타야 되는데요. 투르쿠에서 로바니에미까지는 약 800여 킬로미터. 자동차나 열차 모두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대씩만 운행하는 자동차 열차입니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라플란드는 자동차가 있어야 구석구석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 이 열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차를 실은 차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이 차칸이 객식차와 만나서 한 열차가 돼서 로바니에미로 향하겠습니다. 오. 10시간 이상을 타고 가야 하는 여정. 침대칸에는 단순하지만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나처럼 환한 핀란드의 밤. 라플란드는 5월 말부터 8월까지 백야로 낮이 길고 따뜻해서 여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다. 아, 소말라이셀레. 에이, 뭐 해로스 카드 와 보이시. 오케이. Mennään tutustumaan. Okei. Ei me olla oltu pohjoisessa. Okei. Joo. 핀란드 사람들에게도 가보고 싶은 곳으로 손에 꼽힌다죠. 로바니에미는 라플란드의 주도로 행정, 상업,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지금 밤 9시인데요. 해가 떠 있습니다. 라플란트의 여름은 낮이 아주 길죠. 이 긴 여름, 라플란트에는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밤의 태양 아래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배가 아닙니다. 부럽더라. 믿었어.
huone. Kyllä. Haju. Terva. Ja tervahaju. Kyllä. Ja täältä meiltä löytyy sauna. Se on puusauna. Kyllä, puukiuas perinteinen. Oh. 사우나에 불이 켜져 있고요. 저 안에는 아주 따뜻합니다. 사우나가 없는 집은 집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베개아에는 조금 특별한 사우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그래서 최근 사우나 보트가 사랑받고 있답니다. varmasti aika erikoinen ja mahtava kokemus toivottavasti sullekin nyt. Let's go! 움직이는 사우나를 타고 로바니에미 강으로 출발합니다. 사우나는 순수한 핀란드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핀란드에서는 사람 수보다 사우나 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Muista, että milloin aloit sauna sinne? En voi muistaa, koska olin niin pieni. Niin varmasti alle vuodenikäisenä olen käynyt ensimmäisen kerran saunassa. Oikea sauna? Oikeassa saunassa, kyllä. Isän mukaan? Joo, isän mukaan, kyllä. Alalauteille. Toinen minä tekee. Joo. Toinen minä tekee. 물살이 느리고 수심이 얕은 곳에 배를 멈추고 사우나를 즐길 준비를 합니다. 증기가 뿜어내는 열로 공기를 데우는데요. 물을 얼마나 뿌리냐에 따라서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핀란드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으면 같이 사우나를 하라고 합니다. 살을 맞대고 있다 보면 금방 친해지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우유마. 매, 나와. 오케이. 매, 나와. 후끈 달아오는 몸을 식혀주는 건 로바니에미의 강물입니다. 이날 수온은 16도 정도였는데요. 이 하라. 꽃이 가면은. 오케이, 오케이. 정말 정말 기분 좋고요. 상쾌하고 시원하고 정신이 번쩍 뜨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나는 것 같이 짜릿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기를 바라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Tämä oli aivan mahtava. Okei, hyvä. Mukava raikas. Mukava tuollaisen lämpimän saunan jälkeen. 한 번이면 아쉽죠? 우리의 밤은 아직도 밝습니다. 보라 수원다야. 어허. 그거 아사만. 에이, 곧 바람이 올. 무가와. 세운 세운 이하나 엘레 메미노. 그래. 아마 메일. 때묻지 않는 자연과 한밤의 태양 덕분에 황홀한 라플란드의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